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보겠는데요. 84페이지 03번 용도적 지정이 나 있죠. 1번 조금 전에 살펴왔던 용도적 우리가 쭉 봤는데요. 그걸 우리 토지에 따 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그게 1번 나 있죠. 용도적 지정과 변경 3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상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 거기다 미시겁니다. 도시군관리할 때 관리했다 또 한번 치고 도시군기본계 그러면 틀려요. 광역도시계 하면 틀립니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때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 계획으로 결정한다. 뭘? 용도적 지정을. 그래, 용도적 정면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도시적, 뭐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자연 보존,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때 결정할 때는 그냥 합니까?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결정을 하려면 먼저 입안을 하고. 입안할 때도 그냥 한거 아니죠? 절차가 있었죠. 기초조사 할것 같으면 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에 입안했던 것이고, 결정할 때도 그냥 했던 거 아니죠? 협의 걸칠 거 협의하고요. 심의 걸칠 거 심의 걸쳐서 결정했던 것이고,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고시하고, 고시하고 나서 지역내면을 고시하면 마침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행정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비용도 들어가고요. 이때 이렇게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이런 용도적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입안 절차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이런 용도를 정하느냐 이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다 이거죠. 그 예외를 바로 특별한 예외, 이걸 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보면요. 예외가 나오죠. 특례, 이게 특별한 예외란 말이죠. 용도적 지정의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기역, 니은, 이게 나와 있죠. 기역과 니은 중요표. 그리고 디귿까지 한 묶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기역, 니은, 묶고 중요표. 자, 이 파트에서는 함재가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잘 새겨서 문제 나면 맞히도록 해야겠고 문제 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올 때가 되었어요. 자, 2022년도 제33회 시험에서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같이 봅시다. 기억. 가를 보면은 공유수면이 나 있죠. 공유수면은 이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이렇게 있다면 이 바다가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죠. 바다. 이 바다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죠. 공유. 그 바다를 공유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고 법 공부할 때에 공요수면이 나왔다 그러면 바다지 강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자, 이 공요수면이 있는데요. 공요수면을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이렇게 매립한단 말이에요. 매립한다.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때 같으면 했다 체크해요. 여기 이 땅이 지금 도시역이다. 도시역은 바로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또 공업적도 있고 녹적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여기가 공업적이다 합시다요.
일조계가 육지가 지금 도시 일부인 공업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업지. 공장을 짓는 땅들이죠. 공업적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업적. 그래, 이 공업적이고 바다를 매립하는데, 공에서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여기다 공장을 짓는 산업단위를 조성하려고 지금 매립해요. 공장 짓려고. 공단 조성하려고. 시가화, 뭐냐, 여기 공장 짓려고. 공장을 질 수 있는 땅으로 쓰려고 지금 매립합니다. 이럴 때 공유소의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는 용도적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다, 같다,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이 부분 사용하려면 밑에 디귿 봐봐요. 디귿 보면 이 공유소면 관리미 매립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중검사를 시행해서 바로 준공 인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준공 인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생활하면 준공 검사 신청해서 합격하면 준공인가 내줘요. 그러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주가 같으면 다 매립했다. 매립하고 나서 이 땅 공업적이다라고 별도로 이런 절차 다 걸쳐서 할 필요 있느냐? No.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주가 같으면 그 매립 준공 구역은 준공 인가만 받으면 그날부터 이 땅은 이와 유타의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를 하자 이겁니다. 지정된 거 본다 그 말은 결정난 거로 보자 이거죠. 결정난 거. 지정된 거 본다 그 말은 결정난 거 본다. 결정난 거 보니까 이 절차가 걸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거 필요 없다. 결정난 거로 간주해버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시하고 마무리 지차 이렇게 이런 특례를 두고 있어요.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켜버리죠. 자, 4번 보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 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기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다 줄 것이고 그 매립 준공구역은 언제부터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아까 공업적이었죠. 공업적으로 지정되어 온다 이거죠. 지정은 곧 결정된 거 본다 같은 말이에요. 지정된 건다 결정된 건다 같은 말이에요. 결정된 거 간주하고 있지만 고시까지는 간주하지 않아. 고시는 그래서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나했죠. 지정된 것을 본다. 이 경우 관계 특강 특득시장수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무엇은 해줘라 고시는 별도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이 용도적 계속 나오죠. 기역의 가번의 용도적 나오죠. 그래, 니은의 용도적이 나오죠. 이때 기역하고 니은에서 말하는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뿐만 아니라 도시역을 세분하게 되는 네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까지를 의미해요. 아무튼 이런 용도를 말하는데 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한 용도적과 같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이익만 떨어지면 그날부터 이 매립준공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지정된 거 보니까 고시까지는 의지되지 않아서 고시는 별도로 관할 특가 시장소 해줘야 된다 받으시고 그런데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니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여기 지금 매립합니다.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에다가 농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해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주거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인 주거적과 다르다 같다. 다르죠. 다른 경우는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바로 농림적이다라고 하려면 농림적으로 이 절차 다 걸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자, 니은이 그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다르다. 다른 경우에 따라 줄 것이고 또 이 공유수면 매립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공유선을 매립하는데, 공유선을 매립하는데, 여기를 매립하는데, 이 땅이, 여기는 주거죠. 여기는 뭐 또, 그, 농림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걸 공유선을 매립하는데,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에 걸쳐서 매립돼. 근데 매립 목적이 뭐가 됐든 불문하고 다 매립하러서 여기다 농지를 조성해 놨다 그러면 농업적이다라고 별도로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공유선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든가 공유선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일과 다를 때는 이 절차를 싹 거쳐서 이 절차를 다 거쳐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 가지고 해당 용도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이 그거예요. 공유선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의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라 줄 것이고 또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따 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매립구역을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은 이 절차 다 걸쳐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의 기억으로 가죠. 기억과 니은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전 국토 이렇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지로 지정이 될 때 도시역은 주로 개발 용도로 쓰자는 거죠. 농림지역하고 자연 보지는 보존 용도로 쓰라는 땅이라고. 그래, 아까 이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 군관리 위반 절차 걸치고 결정 절차 걸쳐서 고시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특별한 예를 둬가지고 특례를 둬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용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적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장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야 이건 개발 용도로 쓸 거야 라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어떤 지구를 어떤 단지를 어떤 구역을 딱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이 땅은 이 네 가지 중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 동원에서 이네들이 무슨 지구다, 단지다, 구역이다라고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했던 만큼 그 장소 또 돈 들여가지고 행정적 동원에서 위반 절차, 결정 절차 다 가져서 무슨 도시역이다라고 또 할 필요 있냐? No.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 가지고 지구, 단지, 구역을 딱 정하시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별도의 도시 군관리계 위반 절차, 결정 절차 필요 없이 개발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라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결정, 고시된 거 본다. 무엇으로 본다. 그 말 나올 거예요. 85페이지 동그라미 기억의 마지막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에다 네모치고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법률에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역 특례에서 기억 다음 각호의 할 때 다음 앞에다가요 다음 앞에다가 이 말을 써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의 이 각호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박스 안에 보면 항만구역 줄 것이고 2번에 의항구역 줄 것이고 3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택지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 밑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구역, 단지, 지구로 지정 고시했는데 그 박스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개발 목적, 그렇게 써놔요. 개발 목적. 다 그 땅은 개발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 목적 가지고 딱 지정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개발용도 지역이라고 보는 도시로 결정 고성으로 본다.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간주된다. 같은 말이에요. 간주된다. 의제된다. 같은 말입니다. 간주된다. 의제된다. 무엇으로 본다. 같은 말이니까 알아주시고. 이건 이제 중요해.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한 장소로 지정 곳이 되면 그 땅은 오늘 딱 정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망치로 두더지를 딱 때리잖아요. 딱 때리면 두더지가 바로 올라와요. 그 다음 날 올라와요. 바로 올라오죠. 뚜덕 올라오죠. 이 땅에다 무슨 지구다라고 했는데 개방구시로 딱 정했다. 그러면 그 땅은 바로 두더지가 나는 도색이다라고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 신속한 용도적의 탄생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장소로 지정 곳이 하면 도시으로 바로 올라오느냐. 그 지역이 원래 도시가 아니었지만 도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 그걸 이제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여기 공유수면이 있다. 바다. 여기에 도시가 있다. 농림지역이 있다. 그때 이 도시역 근처에다가 항망대로 항망구에다가 딱 주무셨어요. 항망으로 딱 주무시하면 이 공유수면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하는 데서 신속한 항망 것을 유도합니다. 그래, 항망부터라 항망국이다라고 지정고시 했는데 그 장소가 도시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이 돼요. 근데 농림지역 근처에 있다 항망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건 그냥 항망국이지 이 땅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은 아니고 반드시 무슨 지역에 인접해 있어야 되냐? 도시역에 인접해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이면 항망부터라는 항망국으로서 도시에 연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죠. 또 어항국에 따라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따라 어항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신속한 어항 건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연접해 있는 것은 안 돼요. 반드시 도시역에 연접해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항망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일 때 그 땅이 도시로 결정고시가 된다. 이걸 암기할 때 항도공. 의항구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일 때 도시로 결정고시가 된다. 의도공. 그 다음에 이 국가산업단지 있죠.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 또 준산업단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의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 지역이 지금 뭐 관리적이고요. 용도적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자연환경 보존을 가정합시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 있다. 오늘 산업단지 일종이 국가산업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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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요. 국가산업단지다 딱 지정하시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딱 하면 바로 도시 돼요. 이 땅에 있다 또 이 일반산업단지다 딱 지정하시면 자동적으로 도시가 돼버립니다. 관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라고 딱 지정하시면 그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농림지라든가 자연환경 보존 땅을 도시로 바꾸려면 변경을 하게 한 이반 절차 다 걸치고 결정 절차 걸쳐서 고시하고 지정되면 고시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자동화시켜버리자. 이겁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세 가지가 그래요. 이걸 암기할 때 국, 일, 도, 산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데 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여기다 농공단지다라고 지정했다면 이건 산업단지 일종으로 지정됐지만 이건 도시 되지 않아요. 그냥 농림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절대 도시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셔도 그것은 용도적 변화가 없어요. 여기다 준산업단지다라고 지정하셨다면 그냥 그 용도는 그대로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 중 무슨 산업단지만 그렇게 도시로 바뀌도록 하느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 세 가지만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비도시겠다 오늘 택지 발주구다라고 딱 주무시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라 도시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택지 발주구. 그다음에 전원개발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설치하자, 뭐 화력발전소 설치하자라고 전원개발 사업권을 딱 주무셨어. 그러면 그 땅은 자동으로 도시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권과 그 예정 거예요. 근데 수력발전소 송전, 변전, 설마를 설치하기 수치한 장소는 죄. 이건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송변은 제외되고, 수송변이 아닌 전원개발 사업국과 그 예정으로 지정고시 되면 그쪽은 도시로 결정고시 하게 된다.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한 장소로 지정고시 되면 그쪽은 자동적으로 도시 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 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가. 그러면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농공단이 아니다. 택지 발주구, 전원개발 사업과 그 예정구역, 다만 수송면은 죄. 이렇게 해서 바로 암기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는데, 도시개발법상 비도시에 있다 도시방비다라고 딱 정고시하면 그 장소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관리되지만, 비도시긴 취락주에 있다가 지정하면, 여기가 취락주가 있다, 취락주 도시방비다라고 정고시하면 이 장소는 그냥 관리직이지 도시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심하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도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범위에 따른 도시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지만, 다만 그 취락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보지 않는다. 받으시고. 자, 디귿을 보겠는데요. 자, 디귿을 보면 여기요. 이 아까 네 가지 큰 용도적 있죠? 도, 간, 농, 자. 이 중에 이쪽 농림적하고 자연보존 보호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시적은 개발용도로. 그래서 아까 다른 범위에 따라 이렇게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으로 딱 중시하면 그 땅은 자동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해 주죠. 그러하듯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을 하자고 지정을 하고 고시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보존 용도인 농림적 또는 농림적 아니면 자연보존으로 결정을 간주하는 특례가 인정돼요. 그 내용이 니은에 나오죠. 니은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니은은 반드시 그 땅이 어디 안 했다 할 때만 적용되냐, 어정쩡한 지역인 관리직일 때만 적용돼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직이다 해야 돼요. 관리적에 원래 여기가 농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농지를 예쁘게 경제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적 안에 있는 이 농지 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 땅은 관리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농림적으로 결정을 간주해서 농림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죠. 관리지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 정하시된 지역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적으로 그따 줄 것이 마지막에 결정 고시된 겁니다. 그따 줄 거예요. 그래서 농림적이 됩니다. 이걸 기억할 때 관리적이다 꼭 해야 된다. 관했다 세모. 농지법상 농업진흥지 지정고시해야 된다. 농업진흥지 출. 그 다음에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간주된다. 그래서 관농농 마지막에 결정고시된 거 본다. 간주된다.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 관리적에 산이 있었는데 어정쩡한 산이었건만 관리적 지정 후에 이 산림에다가 나무들이 어마어마 자라가지고 여기다 보존하고죠. 보존산지다라고 오늘 지정하셨어요. 그러면 보존산지다라고 딱 지정하시면 고시할 때 산림청장이 농림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시를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때로는 농림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연환경 보존이 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죠. 그걸 기억할 때에 반드시 그것도 관리적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관리적에다 관 네모, 보존산지할 때 보했다 네모, 농림적을 때 농했다 네모, 자연환경 보존할 때 자했다 네모. 그래서 네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간보, 농자, 결정, 고시 등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겠는데요. 다음에 보지 않아도 되고, 리을 보면은, 자, 이제 금방 이
항도공, 어도공, 뭐 국일도선, 택지, 전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걸로 딱 정곳이 되면 그 장소 도시로 결정곳이 가진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요, 이 땅이 관리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택지 발주구다라고 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곳이 가는 데서 도시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도시역이 돼. 도시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택지 발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사업을 완결했다면 그대로 도시역으로 확정돼서 유지될 건데요. 이 택지 발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을 한 후에 택지 발 사업을 하지 않고 해제해버렸어요. 해제하면 이 땅은 다시 관리적으로 환원됩니다. 관리도 하는데. 그래, 이 도시금 폐의되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다 화가지고 택지발 사업을 종결하고 택지발 사업이 끝났어. 택지발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완료됐다. 그러면 택지발 지구를 해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되면 그때는 다시 이 택지발 지구 이전 후 용도적인 관리로 환원될까? No.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도시 그대로 확정돼요. 나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도시발 사업도 하지 않고 택지발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바로 이 택지발 지구 이전의 용도로 환원된다는 거. 리을이 그거예요. 도시로 결정 고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빼고 그러면 사업도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런 항만구역, 의항구역, 아까 택지발 지구, 정라발 사업구역 이런 것들이 바로 해제되게 되면 그 것들을 지정하기 전후 용도로 다시 환원 간주된다는 것. 그런데 만약 사업이 다 완료돼가지고 해제되면 그 것들을 지정하기 전후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 자, 공 4번 용도적 지정효과 해서 행위자 나 있죠. 이 파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을 하셨고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